이 안쪽에 보이세요? 지금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층에는 이렇게 가축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되어 있어요. 아. 밤이 돼 저희도 좁교가 머무는 곳 인근 시케아 씨가 아는 집으로 숙소를 잡았습니다. 아마도 2층이 주거 공간인 것 같아요. 뭐 아시 따라서 같이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안에 가족분들 계시네요. 아, 나마스테. 나마스테. 엄청 예쁜 난로도 하나 있고요. 안쪽에 안에 할머님 계시네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온기가 묻어나는 아늑한 집입니다.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은 집안의 어른과 귀여운 손녀의 자리. 나마스테. 자, 여기 있어요. 맛있어? 저희 할머니도 그랬거든요. 집안에서 제일 구들장 안쪽에서 할머니 항상 계시고 그런 것 보면은 뭐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할머님, 뭐 어른 공경하는 그런 마음은. 부엌에선 요리가 한창입니다. 외지인의 출입이 많지 않은 이곳. 주인 아주머니는 멀리서 온 저희를 위해 특별히 솜씨 발의를 하신다는데요. 메뉴는 티벳 전통 음식 땜뚝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밀어 칼로 써는 걸 보면 마치 우리네 칼국수 같은데요. 짧고 두꺼운 면은 또 수제비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 각종 채소와 고기를 넣고 끓이는데요. 정말 푸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수제비? 수제비랑 너무 비슷해요. 맛도 비슷할지 궁금하네요. 사실 맛의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맛수? 야쿠, 야쿠. 아, 이게 야크 고기래요. 야크 육포를 고기를 여기 땜뚝에 넣어서 만드는 그런 요리인 것 같아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왠지 친숙한 모양새가 제 입맛에 더 돋웁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미토 상가 간주. 미토 상가 간주 아들. 미토 상가 간주. 드디어 한 숟갈 뜨는데 온몸의 피로가 확 가십니다. 거센 바람과 휘몰아치는 모래를 뚫고 한없이 걸어야 했던 오늘 우리의 여정이 이 따뜻한 땜뚝 한 그릇으로 보상받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아. 지수만? 아니. 두꺼비를 감사합니다. 잠시 마시고 좀 해주고 하시겠다. 맛가. 쩌트니. 너무 맛있어요. 미토사. 데레 미토사. 아, 일단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국물이 굉장히 진해요. 이 수제비 국물에다가 약간 이 네팔 특유의 마살라, 그 커리 향 같은 게 약간 나요. 그게 이 야크로 만든 육포랑 어우러져서 여러 가지 야채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맛이 나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는지요? 아, 최고예요. 그야말로 속세를 초월한 맛. 무스탕의 마을은 그렇게 제게 또 다른 세상을 맛보게 합니다.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up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팰랑 마을의 아침을 열고 나온 건 다름 아닌 염소 떼였습니다. 집집마다 들러 염소를 모읍니다. 그야말로 마을의 모든 염소가 다 모였는데요. 요놈들 밖으로 나와서 좋은 건지 아니면 옆집 친구들을 만나서 반가운 건지 왠지 다들 신나 보입니다. 이곳 팔랑마을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염소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집이 나눠서 키우고 있는데 아침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산에 먹이를 먹이러 이제 올라가곤 해요. 그래서 각 집에 있는 염소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각 집에서 나온 염소들은 자기 무리는 귀신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리와 함께 이동하죠. 그 와중에 우왕좌왕 갈 길을 잃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 친구는 지금 다른 그룹에 있는 애가 어떻게 오다 보니까 한 마리가 섞였어요,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다 다른 무리에 섞이려 할 찰나 몰이꾼이 잽싸게 고놈을 낚아챕니다. 아까 다른 무리에 있던데 좀 잡았어요 결국. 보내줄게 너 친구들한테.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자기 무리에서 좀 떨어져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돌려보내주려고 일단 좀 잡았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올 거예요 이제 친구들. 사실 염소는 양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눈을 보면 정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염소는 눈이 굉장히 특이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예. 눈동자가 있잖아. 눈동자가 자세히 보시면 까만 자가 이렇게 직사각형이에요. 옆으로. 이거는 밤이 되면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커지거든요. 이거는 그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면은 광량을 좀 덜 받을 수 있고요. 밤이 돼서 이제 그 햇빛이 많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다시 커져요. 신기하게 생겼죠? 이 염소의 무리를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좀 놀아주는데요. 아직 입을 줄 알아? 요 놈도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애교가 엄청 많아요. 선생님. 카메라 앞에서 재롱도 부립니다. 마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같아요. 호기심이 엄청 많고요. 막 손도 와가지고 핥고요. 너무 귀여워요. 끝없이 이어진 히말라야의 산기슭. 이 첩첩산 중에서 염소들은 과연 풀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보통 염소들은 하루 종일 풀을 찾아 무스탕의 산을 돌아다닙니다. 특히 겨울은 먹이가 귀해서 더 멀리까지 나간답니다. 먹이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꼭 아프리카 동물의 대이동 같은데요. 그렇게 이동하다가 풀이 있는 곳을 만나면 이렇게 삼삼오오 흩어져서 풀을 뜯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독 나고자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한 마리가 지금 무리에서 나고돼가지고 혼자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아, 너무 구슬프게 엄마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 그야말로 엄마 찾아 산말리입니다. 엄마 얼굴 보고 나. 그렇게 처량하게 걸어가던 아기 염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발견한 거죠. 아기 염소의 엄마 찾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오늘도 무스탕의 산길을 하염없이 걷습니다. 먹이를 찾는 한 마리의 하이에나, 아니 염소와 말이죠. 그렇게 한 시간을 넘게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염소 먹이가 좀 풍부한 곳을 찾았습니다. 염소는 주로 나뭇잎, 새싹, 풀잎 등을 먹는데요. 먹이가 부족하면 나무의 껍질, 뿌리까지도 먹는답니다. 이거 먹을리다. 가시는 이거를 어떻게 먹을리카니다. 이렇게 열리 바트 온전히 비스마. 그러니까 이거 비스마 바트 보나이 보니 이거 서브 시다우스게. 비스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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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브 시다우스게. 여기다 이것도 까나서 아무 거실이 가요 보니 너무 신기하시게.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가시들이. 사실은 이 풀도 가시가 있다는 거는 일종의 생존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자기를 못 먹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가시들이 결국 생겨난 건데, 이 먹이가 없다 보니까 염소들은 이 가시마저도 발로 이렇게 다 헤쳐가지고 안에 있는 뿌리로 먹고는 해요. 살기 위한 본능이죠. 가시를 발라먹는 솜씨가 대단하죠. 겨울철 염소의 주 먹이입니다. 그런데 염소 몰이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염소를 따라 혹은 염소를 찾아 쉼없이 걸어야 하니 말입니다. 당나귀 따라서 올라갈 때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몇 배나. 아, 당나귀는 어떤 목적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염소들은 계속 먹이를 따라서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정해진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길에서 무스탕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척박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자연은 한없이 내주었고, 또 그곳엔 나름의 생존 법칙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풀먹은 염소들이 마을로 되돌아옵니다. 종소리가 요란한 것이 마치 폭풍 전야를 알리는 것 같습니다. 흙먼지를 날리며 마을로 들어온 염소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고놈들 자기 집도 참 잘 찾아갑니다. 기특하게도 다들 알아서 길을 갑니다. 꼭 퇴근 시간 집으로 가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아, 애들 정말 진짜 신통방통하게도 자기 집을 어떻게 알아서 잘 오네요. 아.
염소 주인은 집으로 온 염소들을 다시 크기별로 나눠서 우리에 넣습니다. 앉아서 비나 느끼나. 다른 무리에 섞여서 집을 잘못 찾은 염소들은 가차없이 쫓겨납니다. 다행히 주인이 데리고 갑니다. 아무리 염소가 많아도 제 식구는 알아보는 법. 주인들이 이렇게 다 챙겨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잘못 들어온 놈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 염소는 집에다. 아니 뭐야 얘네? 지금 대가로 돼. 다른 집 염소가 한 마리가 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 잡혔어요. 끝내 질질 끌려 나옵니다. 여기 골목에는 정말 염소가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들어서 있습니다. 염소 150마리를 키우는 집인데요. 그야말로 사람으로 치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난리 이런 난리도 없다는. 정말 엄청납니다. 무슨 한바탕 전쟁 치른 기분이에요. 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염소 무리들이 여러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집에 있는 애 다른 염소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집의 염소가 다른 집에 가 있는 걸 또 찾아야 될 때도 있고요. 와, 지금 이 시기, 이 시간대가 이 마을에서 가장 바쁜 시기인 것 같아요. 엄청나요. 와. 이 난리통에 부상자도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뼈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건지 좀 보려고요. 이건 부러진 것 같네요. 깁스를 좀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친 다리를 감싸줄 도구를 찾는데 때마침 마을 아저씨가 나무 껍질을 건네줍니다. 끈끈한 송진을 묻혀서 나무 껍질을 붙일 수 있는데요. 이곳의 민간요법이랍니다. 이쪽이 깁스인데요. 지금 사람 쓰는 깁스랑 똑같아요. 사람도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무가 이 송진이 굳으면서 나무 형태도 나무 그 껍질도 굉장히 딱딱해질 거예요. 끈으로 한 번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해줍니다. 염소가 많이 아파하자 주인 아주머니가 자식처럼 아픈 염소를 품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네, 다 끝났고요. 뭐 정말로 제가 뭐 더 이상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저는 임시로라도 나뭇가지나 아니면 좀 더 철사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고정대를 만들어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은 뭐 제가 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이 상황에서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배울 게 많네요. 빨리. 야생의 동물들이 가축화되면서 인간과 동물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무스탕에서 만난 좁교와 염소는 이곳 사람들의 또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they decide to guide these lives we see. A paradise untouched by man, within this world blessed with love. Softly tread the sand below our feet now. Two worlds, one family. Trust your heart, let fate decide.